오늘은 그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여러분이 다 이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울증은 따로 놀고 암은 따로 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그게 암이든 당뇨병이든 자가면역병이든 그게 또 우울증이든 결국은 우리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유전자의 변질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면 내 생체 전자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생체 전자파의 변화는 뇌파의 변화로부터 일어났고 뇌파의 변화는 뜻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에 내 뇌파를 알파파로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뭐였어요? 나의 선택이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에, 예, 영적 에너지를 선택한 겁니다. 왜?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영적 에너지가 나의 뇌파, 즉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나의 그 내 뇌를 지배하는 그 전기적 에너지. 다시 말하면 무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아닌 무슨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자, 꼭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는 물결을 지배한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보이는 뇌파를 지배할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보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측정 가능하고 그거를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람의 에너지가 물결을 일으키고 물결을 잔잔한 물결, 성난 물결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지배하고 있듯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뇌파를 지배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뜻을 지배하고 있다. 이 원칙을 잘 알아야만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 가면 또 병원에서는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지배한다는 것을 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영적 에너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주는 약만 먹으면 돼. 그거 안 되거든요. 영적 에너지를 바꿔주지 않는 한 약은 그냥 뭐요? 안정제라. 자,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면 우리가 엔돌핀도 안 나오고, 그렇죠?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으니까 많은 그 여러 가지 물질이 뇌세포로부터 생산됩니다. 뇌세포로부터 생산되는 물질을 우리는 저는 일단 뇌에서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들을
저는 행복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행복 물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 정신적으로 행복하다는 상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상태입니다. 네. 우울증에 걸리면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 대신에 뭐요? 불안, 공포, 초조, 네.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 부쩍 이런 그 공황장애 이런 말이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모르던 말입니다. 네. 불안장애. 예. 네. 또 무슨 장애 있어요? 그런, 그 다음에, 그럼 공황장애가 뭐예요? 공황장애.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장애자가 뭔지 아십니다. 그렇죠? 장애자는 자기의 몸을 정상적으로, 예. 네. 조절할 수 없다. 그 조절 불능증입니다. 내 몸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육체적으로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물론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장애자들이에요? 감정 장애자, 감정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노조절장애. 네,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 분노장애, 분노조절장애가 뭐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도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화가 나지만, 아이, 참자. 이래서 조절할 수 있어. 근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열만 딱 받았다 하면 뭐예요? 조절도 주먹이 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공황 장애는 뭐예요? 공황. 공황이 조절이 안 된다. 공황이 조절이 안 돼. 공황이 뭐예요?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 조절 장애. 평소에 아, 좀 무섭다. 또 무서워. 어이 무서워. 이러다가 충분히 끝나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공포심일지라도 그렇게 끝나지 않고 뭐예요? 무섭다 하면 뭐요? 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 저는 쇼를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속속 들어오죠. 그렇죠. 그 제가 점잔을 빼고 강의를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머리에 속속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쑥을 완전히 뭐요? 버리고 강의를 해서 그래요, 쑥을. 그래서 아침에 여기가 열렸던 모양이에요. 네, 네.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쑥을 버리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를 철저히 관리는 안 해요. 예, 예.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막, 철저히 검사해서, 그래서 통과시키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집 사람은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늦잠을 자는 판에 그게 관리 부족이 돼가지고. 관리장애 걸리셨죠. 예. 예. 자, 또, 예를 들어서, 태연이는, 이게, 무슨 장애가 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뭐요?
이게 조절이 안 돼. 너무너무 완벽한 것을 자신이,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무슨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항상.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느슨한 구석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질서가 있고 좋아 보이는데, 요게 이제 일본 사회의 특징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착착착착 잘 돼 가는데, 이 내면에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좀 뭐예요? 느슨하게 이렇게, 그것도 사람에게 필요한 거거든.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군대식으로 돼 가는 거죠. 자, 오늘 눈 조금, 어저께 조금 과로하신 것 같아, 그죠? 괜찮아?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분노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뭐,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또 막, 별일도 아닌데 쉽게 뭐요? 응, 울고 그러나. 그러는 이제 그런 초절 장애가 많이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근데 이 영적 에너지에는 서로 상반된 영적 에너지가 있어. 진선미 사랑이 있다면 완전히 그 반대야. 거짓. 거짓. 그 다음에 악한 거. 그 다음에 뭐요? 증오심, 분노, 이 완전히 사랑과는 정반대의 영이 지금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학은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발전이 막히고 있어요. 사실 증명은 어디에서 되고 있나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증명하자 이거지. 그럼 기계로는 안 돼요. 이게 기계가 있으려면 무슨 기계 가지고 되게? 유전자가 있는 기계가 그럼 유전자가 있는 기계는 뭐예요? 그건 생명체야. 그건 생명체야.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닌 물리적 기계로는 측정 불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생체 전자파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유전자에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진선미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무선적 에너지라 그랬습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다 잊어버려서 정신적 에너지야. 그렇죠? 그런데 그 진선미의 반대, 사랑의 반대, 분노, 거짓, 악 이런 것은 정신적, 정신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잡신적 에너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속에, 영적 에너지 속에서 이 두 대칭되는 영적 에너지. 선의 에너지가 있으면 뭐예요? 악의 에너지가 있고, 진실의 에너지가 있으면 거짓의 에너지가 있고, 예. 아름답다는 게 있으면 더럽고 안 이쁜 게 있고, 예. 이 세력이 서로 여기서 어느 세력이 나를 장악하느냐 라는 우리 인간은 그 두 세력 사이에서 무엇의 기로에 서 있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택이 뭐냐 하는 거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의 궁극적인 선택은 결국 뭐를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영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잡신적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 결국 그거를 성경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돼. 그래서 성경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이 이 성경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뭐예요? 아,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현대 의학은 그 영적 에너지, 그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까지 가고 싶어 하지를 뭐예요?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신, 잡신, 성령, 강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뉴스타트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원인이 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연히 원인을 추구해 가다 보니까 답이 뭐예요? 저절로 나오고 이제 태연이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부모들도 엄마 아빠도 어떻게 태연이를 대해줘야 될지, 그렇죠? 그거 알고 뉴스타트 그 뭐예요? 뭐를 구비한다? 기본 여건을 구비해주면 낫게 돼요.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해서 낫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태연이처럼 이렇게 두뇌가 명석한 애들은 이거를 빨리 뭐예요? 탁 받아들여서 이 내면에서 자기 처리를 잘해요. 이 애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어른보다 훨씬 날 때가 많아요. 어른은 이게 유혹이 많아가지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여기 저 어떤 애가 왔냐면은 걔도 열 살이었어요. 열 살인데. 요즘에 제가 10살짜리도 이런 병에 걸리냐. 아주 제가 경악해 마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거식증. 예. 자, 보세요. 실제 환자는 이래요. 밥을 안 먹어, 얘는. 이 사람은.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을 거부하는 병을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 자꾸 거부하냐 하면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뚱뚱하다 이거야. 미칠 노릇이지. 주위에서 가족들이 보면 네가 왜 뚱뚱하냐, 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는데.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보면 뚱뚱하다 이거야.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환자 많아요, 요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상태로 내가 빠질 수가 있어, 인간은. 예.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10살짜리가 이렇게 되어왔어. 뚱뚱하대, 자기는. 이거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 뭐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이게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강하겠습니까? 감성이 강하겠습니까? 감성이 강합니다. 예. 네. 감성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 자기가 자기 체중을 재기 위해서 체중계 딱 올라서면, 분명히 뭐예요? 36kg 밖에 안 나가. 36kg인데, 체중계가 36kg를 가르치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게? 체중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체중계 가지고 오자. 또 36kg 나와. 이것도 고장이 나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보는 자기가 정확하다. 거울에서 보는 거는 자기의 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체중계는 감성을 통해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숫자가 딱 나오니까. 거울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감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거 자기 눈이 저렇게 뚱뚱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것도 뭐예요? 장애예요, 장애. 그 요즘 이런 정신 장애자들, 옛날엔 그냥 정신병이라 그랬는데, 그런 정신병하고 정신병은 미쳐서 뭐 막 이런 거지. 이제는 정상과 정상에서 그런 소위 심한 정신병을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정신분열로 가기 전 단계가 아주 많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면 그 단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영을 자꾸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령은 진리의 영이 아니고 무슨 영이에요? 거짓, 이 진상을 보여주지 않고 거짓을 보여주는 거. 그럼,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참 얼굴이 이뻐, 여자가. 누구나 봐도 뭐예요? 참 이쁘다.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안 이뻐. 수리할 때가 너무 많이 보여.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저 정도면, 야, 뿅 가겠다 싶은데도 이 여자는 요 꼬리가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코가 어떻게 자꾸 수리할 때만 그래가지고 맨날 알바해가지고 뭐예요? 돈 좀 모았다 하면 성형외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형외과는 그런 걸 그것도 뭐 붙이기는 경향이야. 다음에는 뭐 나중에는 막 턱도 깎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 뼈를 깎아요, 세상에. 정말 기똥차게 자르는 칼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깎아요. 그래서 여기 좀 갸름해져야 된다. 그럼요. 많은 경우에는 뼈가 자라게 안 자라게. 뼈가 뼈 또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자기 외모가 어떻게 해야 돼? 완벽해야 돼. 100점이라야 돼. 98점은 허용할 수 없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 네. 외모 지상.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얼굴이다. 그러니까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환자는 뭐 지상주의예요? 네? 몸매 지상주의. 몸매. 에슬라인. 살찌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 살이 쪄서 이 S라인이 사라지면 안 돼. 라는 무슨 증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100점 아니면 큰일 나. 두려움. 100% 완벽해야 돼. 두려움. 남들은 가지고 있지, 뭐요? 않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지. 저도요. 아마 이상구 박사만큼 한국에서 유명해진 진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러고서요. 최고로 유명해졌거든. 그때 무슨 말까지 있었어요? 이상구 모르면 간첩이다.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상구 박사라 그러면 다 안다. 그때 그랬어요. 그게 1988년 88 올림픽 때 그랬어요. 벌써 그게 몇십 년 지나간 거예요. 딱 30년 됐네.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은근히 불안해지더라고. 왜? 나보다 더 나은 놈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인간은 다 그래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그렇죠? 이제 그런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남이 나보다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남 얘기고 나는 뭐예요? 나는 나라야 되는데 나를 자꾸 다른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해서 나는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가 나의 행복을 뭐요? 결정하는.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행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내가 지금 나 있는 그대로 나는 행복하다. 그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살아보면 그게 확 달라요. 미국에서, 자, 우리 아빠는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다. 한국에서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분위기는 쟤네 아빠 청소불 해. 어머머머 청소불 해. 이거에 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게 중요하고 나도 그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직업을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뭐가 중요한 사회에 체면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 체면이 중요해지면 쑥쑥이 많아지고 쑥이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확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전부 다 아마 뭐 30평짜리 40평짜리 뭐 여러분 중에 뭐 제일 잘 살아봐야 80평짜리에 산다. 응? 근데 나는 뭐예요? 100평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행복해. 근데 내가 행복하다가 이 120평짜리가 나타나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절대적이 아니야. 절대적이 아니고 무선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냐면, 저하고 상담을 한 그 대학생이, 청년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고층 건물 유리 닦는,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죠. 청소부지만,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 이거야. 안 바꾼다 이거야. 그럼 그거는 학력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얼짱 몸짱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거는 돈에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고, 자기 아빠하고 제일 행복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빠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 난 우리 아빠 사랑. 돈 없어도 사랑.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그 사랑이 나에게 뭐니까? 생명이니까. 이 중요한 것이 달라지면 이렇게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게? 사랑을 잘하면서 사랑을 뭐예요? 받지 못하고 저 사랑을 내가 주는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이란 것은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상태는 성적이 좋아야 뭐요? 사랑하고. 성적이 나빠지면 야단 맞고. 이제 이런 가치관이 사랑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자꾸 외부적인, 그렇죠? 이런 측정 가능한, 돈이 많냐, 저거냐.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게 돼 있고, 돈 없으면 사랑받다가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사회니까,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결국 무선적 행복? 그런 거를 상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자체에 절대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의사였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아빠는 청소부야. 그래서 나는 불행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뭐예요? 부모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게 됐고, 대뇌가 저런 병에 걸리게 됐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행복하기 위한, 진짜 행복하기 위한 출발점. 자,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이런 것이, 아하,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렇게 되면, 그거를 깨닫고, 그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거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10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것도, 부모들이 자꾸 옆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처먹지 마, 살찐다? 너 살찌면 어떡할래? 뭐, 이렇게 자꾸, 그리고 이제 애들 간에도 뭐예요? 요즘 막 애들 간에도 벌써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체중 걱정해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막 엄청 받는 거야.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복잡해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 행복이 사라져버린다. 진짜 행복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저는 유명해지고 나서 한 3년 동안 한국을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온지 아세요? 너무 죽인데. 예, 네. 막 협박이 막 오는 거예요. 예, 네. 왜? 의학계에서는 뭐 괜찮은데, 예, 네. 의학계에서 괜찮은데, 축산협회에서. 예, 네. 근데 협박할 만해요. 왜? 망하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뭐요? 고기 안 팔리니, 그래서 이 돼지, 소, 이런 것도요, 아무 때나 파는 게 아니래. 딱 해서 어느 정도 딱 키워놓으면, 그때 팔아야 값이 뭐예요? 제일 많이 나와.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늙어버려도 안 되고, 탁, 거기인데, 그게 막, 방송이 나가니까 막, 거기 갑자기 뭐요? 안 팔리고, 뭐, 우유도 안 팔려가지고, 뭐요? 막, 갖다 버리고,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한민국에 고기 값이 막, 단 며칠 사이에 막 35%가 폭락해버려.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분은 막 저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막, 그때 이 돼지고기 값이 삼겹살 값이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몇 마리 키우면 대학도 보낼 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박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가, 등록금을 못 냈다고 편지가 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하소연도 있냐면 나오기만 나오면 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다면 지도 새도 모르게 납치 살해 기획을 한 사람을 제가 나중에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하면. 이분이 뉴스타트의 환자로 온 거야. 아시겠죠?
뭐 때문에 왔냐? 고혈압 때문에. 그러니까 약으로 도저히 이게 조절 불가능.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저 무슨 군 그 축산협회 회장이었대요. 그 이제 뭐 그 가입 회원들이 막 망하고 막 뭐 그러니까 이거 이상구를 놔두면 큰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납치 살해 조를 조직해가지고 나오기만 나오면 이제 행동한다. 그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성격이니까 혈압이 높을 수 있지요. 그렇죠?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분노와 복수심에 뭐예요? 막 시달렸겠어요. 이제 혈압이 콱 올라가고요. 그러다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니까 이제 고기값이 도로 원상 복귀하고 하니까 이제 죽인다 소리 없어서 제가 3년 후부터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제 얼굴을 뭐예요? 저를 주시하고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제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제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게 진상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제가 따라 붙였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 뭐 얘기도 안 해요. 저 사람이 우울증이 있나. 이제 따라 붙여가지고, 오늘 참 날씨가 좋았어. 날씨가 참 좋죠. 하고 이제 말을 이제 붙이려고 애를 썼는데, 대꾸를 안 해! 날씨 좋죠. 그럼 하늘 한번 쳐다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디가 편찮으시죠?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저녁 강의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 시간에. 내가 뉴 스타트를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상구 박사가 누구한테 돈을 먹고 저런 강의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음모론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워낙 그 당시에 막 유명하니까, 섭외가 들어오는데, 무슨 섭외가 들어오겠어요? 테레비 광고에 나가달라는 거예요. 테레비 광고에. 근데 제가 광고에 나온 거에는 한 번도 못 봤죠? 그 광고 나가면 돈 됩니다. 이제 저거 제만큼 유명하면 특A 그룹이에요. 이 특A, 그것도 이게 다 급이 있더라고요. 이제 급이 높으면, 그 당시에, 급이 높으면 3억에서 5억 사이에요. 한 번 딱 나가서, 근데 급이 낮으면 이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는 특A니까 3억에서 5억 그룹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건강 강사니까 정수기 회사에서 막 붙어. 박사님이 우리 정수기를 최고 정수기라고 해 주신다면 그거 좀 하자 이거예요. 5억 준대. 그럼 그 뭐 어떻게 하냐? 정수기 딱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여러분 울증 강의는 한 2시간 해야 돼요. 물 탁 눌러서 아 물 맛이 죽여주네. 역시 정수기는 뭐뭐야. 그렇게만 하면 오기래. 얼마나 돈 벌기 쉬워. 그 제가 귀가 뭐예요? 솔깃했어. 귀가 솔깃했어. 그런데 어쩐지 속에서 뭐예요? 아,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의 기로예요. 정신님, 성령은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쪽엔 뭐요? 아, 그 얼마나 좋아? 이제 유혹,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왜?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생명을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하고 기본 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정수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느 회사까지 이제 섭외가 들어오냐면 기성복. 그래서 기성복 요즘 기성복 잘 나오잖아요. 그 기성복 입고 다 이제 패션쇼 하듯이. 아하. 역시 기성복은 최고야. 이러면 3억 5천. 그러면 정수기도 선전하고 기성복도 선전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방에서 어머머, 이장 박사 나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 그때 뭐 인기가 막 대단했으니까, 이장구 박사 나오면 막, 특히 뭐 그 당시 주부들이 그냥, 열광하는 거죠. 세상에 제가 듣기로는 술집 아가씨들도 이상구 박사하고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상상을 해봤어. 그러 그 다음에는 어머 뭐 이상구 박사 돈 많이 벌 돈방 쓰고에 앉았겠다. 그런 말이 자연히 뭐예요?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그 대중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역시 저 사람도 돈이 최고의 목표구나. 라는 인식이 뭐예요? 확 들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진실이 어떻고, 진선미가 어떻고, 떠들어 봐야, 그래,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되면 이 뇌파가 잘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뭐 한 20건 있었어. 근데 그거 여러분 한 건당 4억을 치고 20건이면 얼마요? 80억을 제가 손해를 봤어. 아시겠죠? 그 80억을 벌었더라면 건물이 이렇진 않죠. 아시겠죠? 그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뭐 센터가 생겼다 그래서 와 보니까 응? 이거 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뭐요 좀 은혜롭다고 그런 말씀 하신 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삐까뻔쩍하게 차려서 하고 싶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그 80억을 제가 손해 봤겠습니까? 저의 마음속의 행복감, 보람, 내 인생의 의미, 예. 그리고 여러분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뭐예요? 사랑, 신뢰. 이거는 800억, 8천억을 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는다고 했던 여러분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야. 예. 네. 그거는 뭐 80조라도 그것을 제가 선택했다, 나는. 그래서 나는 돈 생각하면 아직도 약간 아깝지만, 그거 있으면 내가, 있었으면 내가 지금 벤츠 타고 다니고, 뭐, 기아 소렌토, 뭐, 정도는 훨씬 넘었을 텐데.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사는 삶이 뭐 의미가 있다. 그런 강의를 했다고. 그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고개를 탁 들던 척 쳐다보더라고. 그 뭔가 놀란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혈압을 아무리 재도,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그냥 150 막 이런 거예요. 혈압약을 먹어도. 이게 시간 폭탄이야. 언제 혈관이 터져서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그때까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마치고 다음날, 누가 노크를 해요. 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사님 저 혈압 떨어졌습니다. 감사. 제가 박사님을 그동안에 얼마나 제가 아무리 병원에 댕겨도 안 낫고 약을 아무리 써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데 뭔지 모르게 자꾸 박사님한테 가면 낫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긴 왔는데 그래도 박사님 얼굴이 보기 싫더래. 그래서 안 쳐다봐. 그래서 박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도 제가 대답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혈압이 안 떨어졌는데 어쩌냐고 강의를 듣고 자기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박사님을 이제는 더 잘 알고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이 후련하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뚝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내면의 환경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뭔가 그 속에 있어. 아시겠죠? 뭔가 꽉 막혀 있는 게 있다고. 아시겠죠?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그 10살짜리, 고식증이 걸린 애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설명을 하고, 결국은, 무엇과 무엇의 투쟁이다? 하나님과 마귀의 투쟁이다. 악령의 사단의 투쟁이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투쟁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살고 있다. 는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이 말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성경에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에베소서 제일 좋아합니다. 요한복음도 좋고 에베소서가 좋아요. 특히 에베소서가 좋은 이유는 이 에베소서라는 말이 참 좋아요. 무슨 말이게? 아기를 베소서. 자, 보시면 6장에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투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에 대한 투쟁이 아니다.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 대한 투쟁이다. 그래서 우울증의 투쟁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 영들에 대한 투쟁이다. 그러나 이거는 우울증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악의 영들이 나에게 우울증이 오도록 하면 나는 우울증 걸리는 거고, 암에 걸리게 되면, 암에 뭐요? 암에 걸리게 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들의 유전자를 변질시켰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가 묻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저를 살찔까봐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자기가 자꾸 시달린대. 예, 자기 전에도 살지 못하겠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막느냐? 하라고? 물어.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연이도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알겠지?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해주면, 그대로 하면, 문제 없어. 이 악령과의 투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여러분, 나를 잡념으로 사로잡는 영이 악령이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 그렇죠? 살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거거든. 나한테 뭐만 주는 잡념이요? 스트레스만 주는 잡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하면은 자연히 내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를 잡념을 이거 어떻게 얘기냐?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악령이 주면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응? 그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철저히 따져서 나가보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으려면 사양을 하면 돼. 자,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안 받으려면 사양을 하면 된다. 이게 막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은 사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우리 그 명철. 명찰 좀 보여주세요. 자, 성수기하고 여기는 네? 근데 김하동. 하동이. 하동이. 그 아버지가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네. 네. 안동김씨다 성렬로. 예, 아주 아주 양반 이름이요, 그렇죠? 네. 유식한 이름이야. 예, 그냥 뭐 숙자, 영자 이런 게 아니야, 그렇죠? 아, 하동, 와, 그러고 보니까 하동이처럼 생겼어요. 자, 성숙이하고 하동이가 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스트레스를 주는 쪽쪽 받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면 이상하게 좀 허전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조용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없고 뭔가 또 물결이 일기를 바래. 그렇죠? 뭔가 좀 화낼 일도 있고 막 이래야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주면 주는 쪽쪽 막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받아들인 주는 게 부족해가지고 또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두 부류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양쪽 다 해, 주기도 좋아하고 뭐요, 받기도 좋아하고.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 누가 줘도 뭐요? 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워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더 쉽게. 자, 이 성숙이는 스트레스를 남한테 자꾸 주고 싶어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하동이하고 상구하고 옛날에 좀 사귀다가 상구가 하동이를 차버렸어. 응? 하동이는 상구라 그러면 뭐예요? 이를 갈고 있어. 그럼 요즘 성숙이 보니까 하동이가 아주 잘 나가고 있어. 그 성숙이 생각에 하동이를 어떻게 좀 괴롭혀봤으면, 스트레스를 좀 줘봤으면. 그러다가 이제 마트에 갔다가 성숙이하고 상구하고 우연히 마주친 거야. 그래서 뭐 서로 바쁘고 해서 별 할 얘기도 없이 지나갔는데 성숙이는 그거를 꼭 하동이한테 전화해서 말을 하고 싶어.
응? 그래서 전화를 한 게 하동아. 나 말할까 말까 이래 싸면서 이제 하동이가 뭐라 궁금해 그렇죠 궁금해 야야야야 뭔데 왜 그래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숙이는 아니 하동이는 성숙이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막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안 주면 큰일 나는 거야, 이때. 그래서. 그러니까 성숙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나 어저께 마트에 갔다가 상구 만났다. 하동이가 스트레스 확 받아, 안 받아. 확 받아. 하동이 뭐라 그러고. 상구가 요새 내 험담을 막 하고 댕긴다며? 혹시 너한테도 험담 안 하던? 그 상구는 성숙이한테 하동이 험담한 거 없어. 언제 성숙이 뭐라 그래?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말은 안 했어. 그럼 하동이가 뭐라 그래? 했을 거야.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더 달라고 그러고. 성숙이는 뭐예요? 없는 말도 자꾸 만들어내서 스트레스를 더 주려고 그러고.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은 자꾸 들으려고도 하지도, 뭐요? 말아야 된다. 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뭐요? 이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 하동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숙이가 전화를 해서. 나 상구 만났다. 그러면 성숙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동이는 어떻게? 성숙아, 상구가 끝났어. 그렇지, 나하고 상구가 끝났으니, 역시 하동이답다. 그렇지. 상구하고, 나하고 상구하고는 끝났으니, 상구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싶어.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어디 나가는 판이야. 나중에 통화해 하면서 점잖하게 사양해야 돼. 네, 아시겠죠? 그 사양하고 나면 승리했다. 누구한테 승리한 거요? 악령의 유혹으로부터,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승리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싹 감돕니다. 그 왜 기쁘겠어요? 내가 기쁠라고 한 것도 아니야. 악령을 물리치면 행복해져요. 왜 행복해질까? 그것은 성령이 뭐예요? 정신님이 기뻐해요. 하동이 잘했어. 그 보이지 않는 칭찬과 기쁨이 나한테 전달이 된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기쁨을 많이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가가지고, 그때는 한국에서는 뭐 차를 살 수 있는 사람 없었어. 그건 진짜 그 당시 재벌이란 말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재벌보다 뭐라 그랬냐? 부자들을 갑부 말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나 소위 자가용.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 댕겼는데,
그런데 미국 가서 꿈이 뭐예요? 차가용이야. 꿈 차가용. 그래서 이제 차를 샀어요. 차를 사가지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내가 차가 다 있다. 그래서 막 차를 이렇게 만지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래 막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차를 몰고 하다가 이 빵꾸가 난 거야. 뭐 못에 찔렸는지 타이어가 그 나오니까 타이어가 푹 가라앉아서 그 이제 트렁크 안에 이 잡기도 있고 뭐 이게 타이어 새 타이어도 있고 갈아 끼면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몰랐어. 그런데 이 내 사랑하는 차가 차가용이 빵꾸가 나가지고 병신돼 있으니까 막 황당해 죽겠더라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걸 어떻게 막 큰일 난 거야. 그런데 그 당시, 그때가 이제 1970년도에서 70년도,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던 어떤 미국 사람이 차를 세우더라고. 세우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서 미국서는 빵꾸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빵꾸는 일본 말입니다. 아시겠죠? 빵꾸. 빵꾸가 왜 빵꾸가 됐냐면 영어로 펑크입니다. 펑크를 일본 사람들이 빵꾸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미국서는 펑크라 그래도 별로 그 말도 별로 안 써요. 미국에서는 빵꾸 났다는 말을 타이어가 납작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플랫 타이어라고 그래요. 그 플랫 타이어 그러면 빵꾸 먹으면 통하는데 뭐 그 당시면 영어가 짧아가지고 펑크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뭐요? 빵꾸. 그래서 미국 사람이 빵꾸. 그래서 차를 살펴보더니, 오, 플랫 타이어. 그러더니, 열쇠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트렁크를 탁 열더니, 막 뭐를 꺼내. 잡귀도 나오고, 예. 새 타이어, 신품 타이어도 나오고, 막 꼭 마술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 더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탁 한 30분 걸렸나? 그 막 이거 줘고 막 너무 너무 고마워서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차를 다시 이제 치료를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막 땡큐 땡큐. 아 요즘 같았으면 명함이라 한 장 받고 나중에 뭐예요 뭐 카드라도 하나 보내고 감사 편지라도 하나 보내고 그랬을 텐데 막 그때는 막 경황이 없어 막 감동이 돼서 그래서 헤어졌어. 자, 그게, 여러분, 50년 전의 일이요. 잊을 수가 없어. 응,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 그렇죠. 기꺼이 도와줘. 날씨도 덥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가를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가를 준 것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그러면 그냥 지나간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상구라는 사람이 지금 50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감사가 그 사람한테 뭐예요? 그 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이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 위성이 그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인공위성이 그 사람 알아요. 왜? 그 위성님이 나를 도와주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위성님이 그 사람한테 나의 감사를 전달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기뻐. 이유 없이 오늘 날씨 좋네. 이런 사람, 이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냥 기뻐. 왜? 그런 위성으로부터 그런 신호가 많이 오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이상구를 만나서 뭐 타이어 빵꾸를 어떻게 처리해 줬다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려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콧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뭐예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병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자 여기 와 보면 야,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나님 생명을 보내주셔서 저 사람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아무도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이건 지금 1편이에요. 이제 2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저를 뉴스타트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내 속에 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나에게 정말 정신을, 사랑을 내 속에 넣어줄 수 있는 그 대상, 그 정신님과의 무언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교회 나가는 얘기 안 해요. 교회 나갔다가는 이런 거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거를 제가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뉴스타트를 하고 그때 막 삐까뻔쩍하고 막 벤츠를 막 두 대나 사서 타고 댕기고 막 삐까뻔쩍 제일 최고로 비싼 동네 가서 비싼 집 사서 막 수영장에다가 막 별장에다가 막 이렇게 살다가 뉴스타트를 하니까. 돈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애들도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 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누라도 아빠 남편이 뭐요?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사도 돈 버는 데 대한 관심이 뭐요?
다 없어졌어. 그래서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마약하고 아빠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우리 애들이 저보고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아빠는 이기적이다. 아빠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벤츠 좋다. 우리 좋아하는 대로 살자.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산다는 거, 그렇게 병원에 가서 그렇게 약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고통스러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이기적이라는 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 없어? 일리 있지. 왜 아빠는 아빠 좋은 길로만 가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혼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와중에 제가 우울증에 안 걸리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 우울증에 안 걸리면 술 먹든지 마약을 하든지 막 그리고 온 세상이 전부 미쳤다는 거죠, 보고.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미치긴 했어요. 그리고 막 고기도 안 먹고 풀 먹고 그 좋아하던 술 끊고 술 안 먹고 막 미쳤지. 여러분, 예. 네. 그러나 지금은 미쳤다는 사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지금은 애들도 이해를 해요. 예, 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 그 힘든 과정, 막 우울증에 안 걸리고 그 불면증도 막 그때 잠도 못 잤어요 제가. 그때마다 제가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이해하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그런데 결국 병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때 불면증이 아주 심했어. 이제 불면증이 오게 되냐면 심장이 부정맥이 생긴 거예요. 네. 심장이 톡톡톡 이렇게 뛰다가 톡톡톡 하면 안 뛰어. 심장이 한참 안 뛰면 뭐예요? 숨이 찹니다. 피가 안 도니까. 그럼 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내 부정맥에 걸린 원인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게 사단이 나를 뭐요? 밤에 잘 때마다 애들 걱정하게 하고 앞으로 뭐요? 장래가 이게 막막하다. 막 이런 이 장래는 하나님께 달린 거요. 그런데 막 내 생각에 장래를 걱정하다 보니까 뭐요? 막 두려워지고 유전자 다 꺼지고. 그러니까 뭐 멜라토닌도 안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럴 때는 제가 정 안 되면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호텔 방에서 새벽 1시 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 쑥스럽다고요? 그럼 쑥스러우면 잠 못 자지 뭐.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을 누워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불러 무조건 불러 그만 그거 한 7번 불렀다 싶으면 눈 뜨면 아침이야 그래가지고 하루하루를 투쟁 속에서 보내다가 결국 우리 아들이 다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맥도 뭐예요?
싹 나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의 길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사관학교에 교실에 앉아서 배워봐야 소용 뭐요? 없어요. 나가서 해봐야 돼. 그렇죠? 실전 경험이 있어야 돼. 저는 실전 경험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실전으로 제가 이겨보고 승리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길로 갈 길이 없었고, 그 길, 이 길이 확실하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 하나님의 영, 정신님의 그 무조건적, 뭐요, 사랑을 다 받아들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